나르는 꽃잎이 자유로워 맞춰내니까 열심히 끝까지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이게 마지막 노래였다 맞습니다. 정말 이렇게 많이 사랑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꼭 정말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마태형, 방탄의 마태형 신이 될 테니까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. 사실 예전은 즐겁다고 생각한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준비를 하면서도 이 길이 맞을까라는 의심으로 시작을 못한 것들도 많네요. 아미 여러분들을 만나고 항상 웃고 긍정적인 사랑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네요. 이제 저희로 인해 여러분들이 늘 즐거우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체력이 100이 있었으면 0까지 쓰고 마이너스 20까지 거의 쓴 상태라고 우리들을 맛있는 걸 먹이기 위해서 같이 먹기 위해서 한 거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저는 카메라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. 저를 보는 건 정말 기분 좋으려고 보는 건데 저로 인해서 아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제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벤트 준비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저희를 위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어떻게든 제가 우울한 날에 제가 형이 장난쳤다고 해서 조금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 약간 형은 조금 이해만 해주세요. 자 그걸 제가 고칠게요. 걱정이야 뭐 누구든지 있을 수 있죠. 뭐 굉장히 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야 불행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순간으로 지나가는 행복함을 또 느끼잖아. 그걸 쓰는 건 나하고 뭐 관계없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제 주변에 있는 다른 멤버들의 영향 있죠. 불행하다고 느꼈겠네. 그때야 좀 뭐 불행할 수 있겠죠. 근데 지금은 행복하니까 좋게 좋게 살아야죠. 저는 저희 멤버들이 곡을 안 썼었다면 아마 거의 막 쓸 마음이 없지 않았을까. 왜냐면 모든 사람이 쓰니까 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. 사실 너가 그거를 알아주고 고쳐준다면 나 너무 고맙지. 사실 나도 상처 많이 받고 하니까. 맞아.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더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도록 노력을 할게. 표현을 쉽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.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다 라는 그런 케이스죠.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느끼는 순간이었어요. 너무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원하는 거는 방송에서는 사람들이 제 밝은 모습만 봐줬으면 좋겠어요. 이해하는 게 뭐냐면 항상 나도 밝고 가볍고 정말 이런 모습만 보여주지만 나도 굉장히 자주 우울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. 그냥 남들한테 내 밝은 모습 보여줄라. 저는 두 가지가 같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같게 살지는 않아요. 뭔가 이 노래 좀 모순적인 게 있어요.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또 안 들어줬으면 하는 방탄소년단 지는 항상 밝게 사는 것 같아요. 김석진은 그냥 제 자신은 변한 게 없는데 정말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다 잊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. 나라고 우울한 면이 없거나 그러진 않아. 그런 바람이 있어. 왜냐면 너무 슬프니까 저는 제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살짝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. 제가 방탄소년단 진으로서 반대편에는 조금 힘든 삶도 살고 있다. 그냥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. 가수로서 제가 곡을 만들면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식을 바꿔줬다는 게 좋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그 인식을 바꾸기가 되게 힘들잖아요.
또 저는 그냥 제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래가 아니니까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이 친구는 RJ입니다. 이 RJ의 매력은 굉장히 폭신폭신한 털, 포근한, 또 굉장히 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포근함을 느낄 수 있죠. 여러분 이 집에 돌아와서 이 포근한 휴식을 원하신다면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 같은 따뜻함, 그러면 이 RJ를 꼭 안고 주무시길 바랍니다. RJ 파이팅! 저는 그 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다면 정말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할게요. 제가 할게요. 각 좀 재고 있어. 저 주세요. 네. 제가 한 번만 제발 주세요. 제발 잠깐만 주세요. 10초만 주시면 돼요. 어머니 혹시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? 아예 괜찮습니다. 저도 그 요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조금이라도 거들고 싶은데 계란말이라도 그러면 할까요? 아 예 그러시죠. 그러면은 잠깐만요. 네. 아 여기 계란 다 푸셨구나. 아, 자는데 받았어. 네덜란드입니다. 네덜란드예요. 네덜란드요. 야 미안하다. 그냥 자. 석진 씨 미안해요. 미안해. 이거 지금 미안해. 자요 자요. 감사합니다. 여기 남의 집에서 요리를 하려니까. 아버님 혹시 이 자동차가 놀라면 뭔지 아십니까? 자동차가 놀라는? 카놀라유. 카놀라. 죄송합니다. 아니 무슨 소개팅은 사랑이에요. 왜냐면 우리가 저 해토 녹화하다 지금 전했는데 해외에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자. 그냥 자요.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어 보여요. 안녕 세계적인 스타 빨리 자요. 감사합니다. 요리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따님분들이 칭찬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. 드셔보시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. 아 아닙니다. 집밥을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. 어제 부에 웃겼어요. 사실 뭐 저도 이쁘게 만들고 할 수 있는데 예능인데 저는 그 달려라 방탄을 예능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예능인데 모두가 진지하게 만들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너무 웃기고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. 그래가지고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든 거. This song is about how the moon views the earth. Of course, I am the moon, and the army is my earth. A moon is much brighter than my previous songs because it holds a lot of love for our fans.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남이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힘든 일이 안 힘든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언제든지 힘들면 남들한테도 나 힘이 들다, 나 좀 많이 봐주고 위로해줘라 라고 언제든지 꼭 얘기해주시고요. 물론 그때 못했겠지만 그래도 채찍질을 하지 말고 너의 수고는 너 자신만 알면 돼. 그래 앞으로도 화이팅하고 나는 너를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. 그때도 칭찬을 해서 자존감을 높였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. 여러분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또 낯선 환경과 마주하며 어디로 가야 할 줄 모르겠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잠시 멈춰보세요. 너무 다그치기보다는 조금씩 칭찬도 해주는 게 더 좋은 학습 방법인 것 같구나. 여유를 갖고 느려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내딛는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, 끊임없는 노력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가장 즐겁게 해주는 일입니다. 여러분들의 존재가 누군가의 행복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멋있는 말이에요. 좋습니다. 사랑해요.